미분하고 이 x만 알면 자연과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럼 미분이란 걸 뉴턴부터 어떻게 정했나 하면 내가 빨리 적어줄게. fx. 자, f 여기 프라임 찍습니다. f 프라임 x는 이 데피니션이 보통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데 이게 한 보통 한 가지 정도 나와요. 이거 데피니션을 다섯 가지로 알아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fx.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데피니션이 리미터 lim. 일단 따라오세요. lim. 가장 많이 쓰는 게 델타 x를 씁니다.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데피니션만 알고 있으면 다 동의반복. 이제 오늘 강의는 동의반복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보여드릴게요. 동의반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데피니션은 뭐냐면 리미트 lim h를 쓸 때가 있어요. h가 제로로 갈 때 h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써도 돼요. 뭐 같은 거죠. 완전 같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좀 미묘하게 달라요. 그 다음 세 번째 리미트, 이번에는 2h를 보낼게요. 2h가 제로로 갈 때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이 미분의 데피니션이 2h에 f의 x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f의 xn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요거 n 플러스 1하고 n 마이너스 차가 2잖아, 2. 그래서 2h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일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f, 이 전개 뭐냐, 리미트. 자, h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h를 x로 보내요. h를 x로 보내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h하고 f x 마이너스 FH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살짝 다릅니다. 다섯 가지 대표는 다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리미트 H를 제로로 보내는데 H오바 이번에는 어디 달라요? 기호가 F가 아니고 A입니다. A의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A H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따라오세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됐죠? 이 다섯 개. 자, 오늘 강의는 이 다섯 개, 열 개 아이템을 갖고 여러분들 수학은 뭐다? 동의반복. 여러분들 따로 어떤 걸 만들어내면 안 돼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건 데피니션이잖아? 요거. 자, 저거는 이건 데피니션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잖아. 디파인이잖아요. 내가 X는 미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숫자 집어넣어 본 거예요. 숫자는 뭐밖에 0하고 1밖에 없겠죠. 1을 집어넣어 봤고, 그 다음에 복소수, 허수 i를 집어넣어 봤고, 그 다음에 행렬을 집어넣어 봤고, 미분을 집어넣어 봤고, 그 다음에 복소수를 집어넣어 봤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거 토크 내릴 정도예요. 이거 다 10개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10개를 갖고 이제 자연과학 전체를 합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번에 첫 번째 뭘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 두 가지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미분을 이용을 해갖고 야의 출생의 비밀을 밝혀보자는 거예요. 됐죠? 네, 요 게임입니다. 야는 어떻게 지구상에 출현했냐 이거. 이게. 근데 모든 거 다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야 출생이 굉장히 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야가 어디서 생겼는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출생의 비밀을 쓰려면 어느 걸 써야 되느냐 하면 1번 야 요 데피니션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미분 갖고 야를 출생의 비밀 한번 밝혀볼게요. 자, 리미터. 자, 무슨 말이냐면 f'x가 리미터. 리미터라면 극한을 가는 겁니다. 극한을 가는 겁니다. 뒤에 도형을 그려줄게요. 뭐 너무나 다 알죠?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워. 너무 개념도 명확해. 이거 뭐, 예,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리미트 제로로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우리 그렇게 하는 행위잖아요. 이거 빼도 상관이 없잖아. 우리가 의미를 아니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요걸 빼버리고 요걸 갖고 한번 보자는 거. 이거 없다 생각하고. 의미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F, X 플러스 델타 X는 지금 쭉 나갑니다. 해보세요. 요걸 요쪽에 곱해주면 주고, 요걸 옮기면 되잖아. 됐죠? 그러면 F, X 플러스, 요 마이너스 넣으면 플러스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에 델타 X 적을 수 있죠. 이게 엄청난 퀀텀 점프입니다. 예. 네. 이거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일반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빨라요. 문제 없잖아요. 됐죠? 단, 요 머릿속에 델타 X는 제로로 한다면 여우면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넣으면 금방 됐어요. 자, 빨간 펫. 딱 하나만 됐어요. 자, 머릿속에 생각한 동의 반복밖에 없어요. 동의 반복. 자, 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E의 X란 말을, E의 X가 나중에 다 알고 봤더니 뭐랬어요? 미분한 값이나 미분하지 않는 함수나 같다 그랬죠? 그 조건을 적어보세요. 동의반복으로.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스스로 보세요. 미분한 값이나 그 함수나 같다는 걸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표현, 적는 데 다 있어요. 그걸 적을 수 없으면 못 나가요, 여러분들. 미분한 값이나 그 함수가 같다는 걸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럼 내가 적어볼게요. 자, 미분한 값이 뭐죠? F 프라임 X가 미분한 값이잖아요. 자, 그럼 함수값이 뭐였어요? 함수값이 FX지 뭐야. 됐어요? 함수값이 FX지. 이게 동의반복이요. 이 간단한 조건 하나가 우주에서 가장 대단한 옥동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동의반복이 3차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집어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 F'X가 FX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데피니션이요. 이걸 찾는 방법의 데피니션이요. 됐죠? 자, 다시, 자, 볼펜 놓고. 함부로 들었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FX를 왜 찾게 됐어요? 이 함수를 어떻게 찾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 네. 이거는 사실은 이걸 처음 했을 때는 이런 개념까지 안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해봤더니 EX는 미분한 값이나 그 원래 값이나 같아. 그런 게 유일하게 이 함수 하나밖에 없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초기에 이제 네이피어나 이런까지 못 갔어요. 네이피어는 그냥 실용적으로 E를 썼더니 2.78 이걸 썼더니 뭐 좋더라 뭐 이런 정도였고 나중에 이제 오일러 이런 사람들 썼더니 E 속에 엄청난 뭐가 있다는 걸 감을 잡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수백 년 지나 지금에는 E라는 게 미분한 거나 고대라는 걸 알게 된 거, 명확하게 된 거예요. 나 뒤에 볼게요. 사실은 아니요. 이 E를 이 정의다 집어넣으면 E를 미분하면 E가 그냥 나와요.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풀면 돼요. 근데 자, 이거 집어넣어보세요. 집어넣으면 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미분의 정의에서 그 다음 식 그냥 나오고 동의반복. 그 다음 요거는 내가 대표해서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러면 자, 요거 대신 잘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치환이 들어갑니다. 요거 대신 야를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 프라임, 우리가 구하려는데 F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데 야를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수학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딴 거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요거 집어넣는 거예요. 왜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이렇다 둔 건데 내가. 됐나요? 이거 딴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건 무슨 원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이렇게 투자. 투자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20년 동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보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 나간다는 거 빨리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제는 또 동의반복. 자, 동의반복 마음대로 해보세요. 델타 X는, 어라? FX에 플러스, 뭐죠? 적어보세요. 요거 대신 FX를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델타 X.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요 한 점프가 수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말장난 같은 거잖아. 예, 네, 따라오셨나요? 뭐, 따라오다 할 거 없지. 그냥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렇게 또 동의반복 해볼까요? 동의반복 그냥 하면 되죠. 그걸 봤더니 묶을 수 있네. 동의반복이요. 뭘 묶으면 돼요? 1 플러스 델타 X. 자, 빨리 해보세요. FX 되잖아요. 자, 이제 지금 빨리 할게요. 이거 동의반복이잖아. 뭐 하나 한 거 없어요. 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부터는 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도 내가 한 거 뭐죠? 내가 하는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집어넣어 봤다는 거예요. 왜 집어넣을 수 있으죠? 이걸 미지수라 했으니까 내가 집어넣지.
나중에 여기다가 식물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식물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석영 조각 집어넣어 보세요. 지층이 나올 거야, 아마. 왜? 얘가 자연이니까. 나는 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질학, 수학, 물리학 따로 하지 마세요. 다 자연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다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 같은 법칙을 따라야죠. 나 그렇게 봐요. 오케이? 동일해요. 따라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빨리 할게요. 이제, 뭐, 누가 한 명, 자, 이제부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뭐 집어넣는데 뭐 할 거 없다 할 수 없다 하면 또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집어넣으라고 허용한 게 있잖아요. 델타 X 뭐 집어넣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건 데피니션이잖아요. 근데 X는 안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X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X란 말이 뭐예요? 날 잡아 무시하는 말이에요. 됐어요? X란 말은 수학에서 X가 이 모든 걸 다 해결한 게 뭐냐면 뭐든지 그거 대신 집어넣어보라는 말이잖아요. 넣어보세요. 자, 그럼 X에다가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수학을 내가 해방시켜 드릴게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숫자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0 무조건 여보고 1 여보라는 거예요. 0을 일단 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F, X 0 나왔으니까 델타 X밖에 없죠. 어디다가? 요 0을. 요다 여라는 거예요, 요다가. 그러니까 여는 위치만 하면 돼요. 뭐 공부 딴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제로였으니까 이걸 뭐가 되죠? 그냥 델타 X밖에 없죠. 뭐 델타 X. 자, 지금부터 1사처럼 F에 델타 X가 됐어요. 근데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같으니까 요거다가도 뭐죠? X0를 열어야 되잖아요. 요는 열 수 없잖아. 됐죠? 그러면 1 플러스 델타 X에 F0 됐죠. 됐죠? 여기까지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동의 반복밖에 안 했으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자, 숨을 가다 듬으면 돼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이제 알 수 없잖아, 일단.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F0가 뭔지 아는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지금. 다 물어보세요. 답이 있어요. 이거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F0가 뭐냐면 F가 정의가 돼야 되잖아. F가 X여갖고 A, X 플러스 B라 하면 F0를 넣으면 B가 나오잖아. 됐죠? 근데 지금 내가 fx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제로형은 뭔지 알 수가 없죠. 됐나? 잘 들었어요? 됐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 모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정하라는 거예요. 뭐가 돼? 당신이 정하면 돼요. 요거다 멧돼지라 적어도 돼요. 요 돌멩이라 적어도 돼요. 이거는 사실 모르니까 내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수학이든 자연과학을 해보면. 섬찟합니다. 그러면 이왕 뭐 집어넣을 바에야 그냥 간단한 거 집어넣으면 좋겠지. 여기다가 멧돼지보다는 뭐요, 나무토마 하나 집어넣으면 좋겠지. 그보다는 숫자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숫자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언제 내가 가르쳐줬잖아. 영화로 1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0을 넣기는 조금 느낌이 있죠. 0은 너무 허황하잖아. 이때는 허황하보다만 돼요.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또 작용합니다. 이때는 그럼 1을 한번 넣어볼까 이래 되죠. 그럼 여러분도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집어넣는다 안 하고 이때는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또 도약입니다. 일단 내가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걸 1로 두겠다는 거예요. 됐죠? 네, 모르는 지금 내가 그걸 구하러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F 어떻게 되죠? FX 자, 빨리 할게요. 지금 또 아시겠습니다. F에 델타 X는 구해졌어요. 바로 뭐냐면 1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1이죠. 1, 2, 3, 4, 똑같죠. 됐죠. 하나 값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 알면서요. F에 그러면 자, 이번에 뭘 집어넣었냐면 요때는 지금 X0를 넣었죠. 자, 두 문제 이어보세요. 그럼 뭘 넣어? 두 문제는 X 대신에 델타 X를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같은 걸 넣어본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자, 해보세요. 넣으면 어디다 집어넣냐면 요거다 집어넣습니다. 요거. 요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 델타 X면 요 델타 X가 2 델타 X가 되죠. 자, 빨리 합니다. 그러면 F, 2 델타 X가 되죠. 자, 이하 동문 지금부터 1사철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거다가 델타 X를 넣죠. 따라오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얼마 되죠? 1 플러스, 너무 아름다워. 바로 F의 델타 X가 되죠. 자, 어텐션. F의 델타도 구해놨잖아, 우리가. 이거 구했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바로 1 플러스 델타 X잖아요. 자, 그러면 빨리 지금부터 도서 나갑니다. 그럼 얼마죠? 1 플러스
델타 X의 자승이 되죠. 됐죠? 어, 깔끔하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X 대신 2 델타를 여기서 넣어보라는 거예요. 2 델타 X를 넣으면 F는 얼마 되죠? 여기다 2, 요 X 대신 2 델타를 쓰려면 3 델타 X가 되죠? 자, 빨리 3 델타 X, 지금부터 빨라갑니다. 3 델타 X 하면 동일하게 이어야 돼요. 그러면 요건 그대로 나오고 요거는 뭐죠? 3 델타, 2 델타를 써야 되죠. 2를 넣었으니까. 네. 그러면, 자, 1 플러스 델타 X에 F에 2 델타 X가 되죠. 자, 2 델타 X는 뭐예요? 계산해놨잖아, 지금.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됐죠? 저 감 잡았죠? 이게 수학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죠? 1 플러스 델타 X에 3승이 됐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돼요. 자, 요거 빨간 거 적어줄게요. 이제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게 3이 되고, 요거는 2가 된다는 거예요. 2가 있을 때 3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하 동문이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3을 넣어보세요. 3 델타 X 하면 요거에 4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똔똔똔똔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X를, 자, 한 큐에, 바로 뭘 집어넣느냐 하면 X에 N-1 델타를 한번 집어넣어보라는 거예요. 예, 네.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집어넣어보세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요게 원래 뭐죠? 델타 X가 있잖아. 근데 N-1 델타니까 합쳐지면 N이 되잖아. 따라왔었죠? 그럼 바로 N 델타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은? 자, 이런 것도 어렵다 하면 뭐 할 말 없지. 1 플러스 델타 X에, 자, 이제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보세요. 2일 때 3이잖아요. 그럼 N-1일 때는, 뭐겠어? 계산 안 해도 알겠죠? N이 된다는 알겠죠? 그대로 한번 적어줘 볼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뭐 들어가겠어요? N-1, 요 보세요. 2일 때 요 2가 들어갔잖아요. N-1일 때 요, 뭐죠? N-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요 대신 뭐죠? 자, N-1에 델타 X를 넣어보라는 거.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요. 자, 빨리.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전체가, 자, 요거 해보면 알아요. 조금 따라와봐야 돼요. 요거, 자, 보세요. 요거 2일 때, 요게 2였잖아요.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N-1일 때는, 요게 2일 때 요 값이었잖아요. 2일 때 2니까, 요게 N-1입니다. 요 값이. 자, 요 값이, 요 계산하면, 바로, 이게 뭐냐면 1 플러스 델타 X에 N-1이 돼요. 요 따라와 보세요. 이게 수학입니다. 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 1이니까 얼마죠? N이 된다는 걸 알죠? 중학생도 알 거예요. 저 그러면 이제 최종 나왔어요. 그럼 바로 1 플러스 델타 X에 N승이 돼요. 와,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자, 됐죠? 자, 어텐션 지금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 됐죠? 여기까지 왔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요렇게 놓고 봤더니, 아, 조금 뭐,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이제, 연필방아 찍잖아요. 세 번째 디파인을 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요거를, N 델타 X를 뭘로 두느냐 하면, 드디어 X로 한번 둬보자는 거예요. 요 n 델타 x를 x로 둬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죠? 델타 x. 우리는 델타 x를 뭐 좀 바꿔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델타 x는 n분의 x가 되죠. n분의 x가 되죠. 자, 빨리 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 이거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델타 x가 제로로 간다는 항상 머릿속에 둬야 돼요. 그럼 델타 x가 제로로 가면, 델타 x가 제로로 간다는 말이 뭐냐? 요걸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해갖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적으면 바로 F. 뭐가 되느냐 하면 X는, 자, 이게 왜 FX가 되느냐 하면 이제 따라오셨죠? 요 야를 요렇게 바꿔치운 거예요. N 델타 X를 FX로 바꾼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함수는 바로 FX는 뭐가 되느냐 하면 1 플러스, 자, 델타 X가 뭐랬어요? N분의 X가 되죠? 바로, N분의 X에 N승이 되죠? 뭐, 보이죠? 여러분들, 보이죠?
보이죠? 그리고 이걸 복원해 줘야 돼요. X0로 간다는 걸 생략하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다 마지막에 집어넣어주면 되죠. 따라오셨나요? 예. 네. 저 그러면 X0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바로 뭐냐 하면, 자, 요거는 델타 X가 0로 가면 X는 뭘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맞죠? 델타 X가 0로 가면 X는 0로 가야 되죠. 예. 네. N은 뭡니까? 1, 2, 3, 4 정수잖아요. 양의 정수잖아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X밖에 없죠. 근데 델타 X가 0로 가니까 X는 0로 가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델타 X 0로 가기 때문에 X는 0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X로 바꿨잖아요. 델타 X를. 그럼 델타 X 나오면 안 돼요. 전부 다 X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X가 0로 갈 때 바로 뭐냐 하면 1 플러스 N분의 X가 되죠. N승이죠.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거 전부 다 이꼴로 하셔야 돼요. 요거 다 이꼴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 네, 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의 데피니션이요? 오마이 사이즈. 이제 여러분들 옥동자 나왔습니다. 바로 이걸 오일러가 E라고 뒀던 거예요. 아, 아름답죠? 내가 최근에 본 수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요. 어떤 것도 내가 한 거 없어요. 뭐, 기억, 암기,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 뭘 암기해? 내가 조물주가 돼갖고 내가 투자한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 첫 번째 투자한 거, 요거, 자, 여러분들 이제 섬찟해야 되는 게 이 공식을 유도하는데 썼던, 어프락시미, 썼던 조건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내가 그려줄게요. 이겁니다. 이게 모든 걸 다 풀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그 구조를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딱 조건 요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그냥 모르게 1로 뒀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2가 나왔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E의 X예요. 이게 바로 E의 X.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식. 이거는 곧장 미분하면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해보세요. 이거 미분하면 가가 되잖아. 다 알죠?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위대한 수식. 이게 가장 위대한 수식입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쓸 때는 자,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면 이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 X 나오면 속에다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리미트, 예, X가 0로 갈 때 1 플러스 X 오버 N에, 아니 N이다. 잘못했다. 뭐 이상하다. 뭐 하나 바꿨어요. 아니. 예, 이게 뭐 안 들어가야지. 예, N이 뭐 안 되지. 그런데 이거, 아, 맞아. 쏘리.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N이 뭐 안 들어가, 하나만 적어줘도 돼요. X가 아닙니다. 자, N이 뭐 안 들어갈 때. 됐어요? 요거 데피니션 다 알죠? 네. 자, N이 뭐 안 들어갈 때. 요게 E의 X다. 항상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 수 있죠. 요거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보여드릴게요. E의 원이 뭔가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뭐죠? X 대신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뭐죠? LIM. 예. 바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 바로 뭐냐면 1 플러스 M분의 이제 뭘 적어야 되겠어요? X 대신 뭐? 1. 됐어요. 1의 N성. 요게 뭐다? 요게 2라는 거예요. 됐죠?